네, 최근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배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바로 옆에 붙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은 수산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바다에다가 오염수를 뿌려댄다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은 바로 직격탄으로 올 것이 극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우리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의 기자회견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취지 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최근 노량진 수산시장 신시장이 건설이 됐고 그와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구시장 상인들은 비록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지금 쫓겨나서 노량진역 6교와 지금 서울시청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농성을 하는 이유는 잘못된 현대화 사업을 바로 잡고 그리고 노량진 수산시장이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모두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우리의 투쟁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 투쟁이 끝나면 반드시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맛있는 먹거리를 판매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입니다. 그런데 어제 기사에서 보면 노량진 수산시장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찾지 않고 이제는 고사의 위기까지 몰리게 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서 해양 방출을 자행하려고 하는 일본 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을 대표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윤원주 구시장 대표를 모시고 힘찬 규탄 발언 듣겠습니다. 네. 예, 구전날 또 우리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 기자회견에 와주신 기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약 재해죠. 동일본 지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는 재해입니다. 인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재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 이해하겠습니다. 당시 우리 국민들은 그 일본에 좋지 않는 감정을 갖고 있지만은 그래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약 천억 원을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일본 측에 전달해서 위로를 했던 게 불과 10년 전입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것은 지금 일본이 경제적인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약 한 30년 정도만 자체 탱크에 보관하고 있으면 오염수의 한 80%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싫으니까 돈이 아까워서 주변국들의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자기네는 자기네 갈 길 가겠다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지금 해양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산지 일본산, 국내산, 뭐 연근해산, 중국산, 러시아산 이렇게 하는 거 사실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국적의 배가 그 공해상에서 잡으면 그게 중국으로 들어가면 중국산이 되고 일본으로 가면 일본산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고기는 원산지가 없는 거죠. 자기네들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해를 따라. 그런데 국가의 이익 때문에 원산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지금 유통을 시키고 있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태라든지 우리가 고등어라든지 이게 지금 일본 쪽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한국하고 같이 전부 다 같이 공유하는 바다입니다. 그 바다에 오염수를 뿌려서 그 인체에 심각한 그건 물론이고 사람들이 지금 그 고기 자체를 먹지 않는다는 게 인식이 지금 널리 지금 퍼져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내 수산업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이 망하자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100년 전에
안중근 장군이 대동아 공영을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을 죽이자고 한 게 아닙니다.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같이 잘 살아보자고 얘기했는데 일본이 또 오늘같이 이렇게 배신을 하고 국제사회에 심각한 동아시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안중근 장군이 그사를 일으킨 겁니다. 우리 민족은 항상 그랬습니다. 다 같이 잘 살자. 주변 국가들끼리 다 협력해서 잘 살자고 하는데 항상 일본은 뒤통수를 치고 침략을 자행하고 나쁜 짓은 아주 골라서 하는 아주 못된 DNA를 갖고 있는 종족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저는 경찰한테도 불만이 많습니다. 이 싸가지 없는 일본 놈들 대사관을 왜 지켜줍니까? 여기에 화염병도 던지고 계란도 던지고 국민들이 분노를 표출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래서 일본 대사관이 자진으로 철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 정부가 못하면 국민들이라도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염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 국가들한테 아직까지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 중국이나 한국은 니네 따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 그것은 일본이 오만함, 아직도 100년 전에 그 침략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을 아직도 일본의 종국이라고 생각하는 것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 절대 앞으로 2년이죠. 2년 동안 절대 이걸 다시 방류하지 못하게끔 30년 동안 저장탱크에서 오염수가 희석될 때까지 기다려서 국제적인 합의를 거쳐서 오염수를 방류했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발언에서도 이야기 나왔다시피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주권국가가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울 만한 그런 발언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서는 한국 따위라는 막말을 쏟아냈고 미국은 그런 일본의 이런 막말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결정을 존중한다, 환영한다 이런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한미일 동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미일 동맹에 미국과 일본의 동맹만 있고 한국은 무엇인지, 과연 그들의 하수인밖에 안 되는 나라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힘차게 구호 한번 외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호는 마지막 꾹구호만 세 번씩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안 방출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규탄한다. 후쿠시마 원전 해안 방출 절대 반대한다. 반대한다. 수산업 종사자 다 죽는다. 해안 방출 즉각 철회하라. 바로 다음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련 최인기 수석부위원장님을 모시고 오염수 방출 관련된 일본 정부 규탄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과 환경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고 국제적으로 연대를 해서 이런 문제에 함께 도모하고 함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사능 오염수를 향후에 배출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그런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제에 규탄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수수방관하는 것도 얼마나 우리 사회가 거대한 국가 중심으로 이렇게 동맹을 맺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규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먹거리, 이런 수산물과 관련된 공공성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로 저희는 이 자리에 와서 규탄의 목소리를 내는 바입니다. 단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지난 5년 동안 그리고 2년이 넘는 그런 긴 세월을 노량진 육교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공공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 농안법에 준해서도 서울시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관장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은 공공이 지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먹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먹는 이 소중한 음식물을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이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후쿠시마 방사능 원전수를 이 바다에 버리게 되면 거기에서 잡히는 그런 물고기를 누가 먹을지 누가 어떻게 소비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수협에서는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는 당연히 일본의 이번 결정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내지만 한국 정부도 특히 서울시도 공공이 나서서 그 서민들이 시민들이 먹는 이 음식물 수산물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곳에 있는 상인들의 생존권 그리고 이들이 오랫동안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삶의 형편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라는 목소리를 함께 이 자리에서 내는 바입니다. 네, 바로 다음 발언 또 들어보겠습니다. 사단법인 결의하나에서 왔습니다. 시민사회들 단체 대표에서 결의하나 홍보팀장인 강혜진 홍보팀장님 모시고 힘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년째 4월 16일입니다. 우리가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국가가 이 사회가 책임지지 않았을 때 해야 할 일들을 방기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목도하고 고민하게 만들었던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앞바다에 이 지구에 일본이 단순히 자기들이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손쉬운 방법인 해양 방류를 하겠다고 그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말 어이없고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지구는 일본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미국과 일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난리입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미일 정상들이 이 사안을 가지고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결론들이 날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2015년도에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가 떠오릅니다. 미국이 괜찮다고 하면 오염수가 깨끗해집니까? 아소다로 부총리가 말했습니다. 오염수 먹어도 괜찮다. 한국 따위에게 항의는 듣고 싶지 않다. 네,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지만 일본도 물부족 국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괜찮다면 그 오염수 처리해서 일본이, 일본 정부에 아소다로 같은 사람들이 먹으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생명과 안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전을 우리가 지킬 권리 또한 당연히 있습니다. 2년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본에게 그리고 이 옳지 않은 행태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할 것입니다. 결의 하나에서도 어제부터 긴급 항의 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앉아서 우리 먹거리가 올려지는 밥상이 전쟁터가 되는 것을 두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오신 상인분들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밥상에 올라갈 그 먹거리들을 함께 지키자고 싸우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은 그런 얘기 가장 많이 했습니다. 방류 결정 되자마자 제 주변에서도 시민들도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으니 2년 동안 치킨 먹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더 이상 소비 못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인분들께서 나서서 함께 이 먹거리를 지키자고 하셨습니다. 서울시도 국가도 그리고 일본도 미국도 이 한국인들의 이 먹거리 그리고 우리의 자주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무시하지 말고 똑똑히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본에게 타격을 주게 될 것인지는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꼭 시민들의 힘으로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세계인들과 함께 이 대재앙을 막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찰 여러분들께서 또 안내를 또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면 미신고 불법 집회이기 때문에 향후 사법 처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쪽에서는 체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주국가죠 우리나라가. 그렇죠. 자주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겠다고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불법을 운운하고 있는 우리 경찰 여러분들 각성하십시오. 불법은 일본이 저지르고 있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우리 시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본을 규탄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불법을 운운하는 것 말이나 됩니까?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불법도 법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는 경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각성의 이야기를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인 강연아 상인 모시고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규탄 구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 기자회견문. 지난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결정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와 어떤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은 많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일본과 가장 인접한 우리 국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수산업을 송두리째 폐허가 될 것입니다. 구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은 잘못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 시장에서 쫓겨나 노량진역과 서울시청 앞에서 농성 중이지만 저희는 수산물 판매 상인들이었으며 이후에 다시 시장으로 돌아갈 것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원전 오염수 방출 조치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수산물 판매 상인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며 일본은 지금 당장 방출 계획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일본 해양수산부와 수협은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금지는 물론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철저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2020년 해양수산부 원산지 표시 검사 결과 일본산이 국산으로 등급되어 있으며 심지어 수협이 운영하는 판매 시설에도 적발되었습니다. 시민의 공공의 이익을 담당하는 시장인 공영시장에서도 외에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구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지금 이 시간 농성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 또한 수산시장이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협을 이수로 각종 사적 이득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노량진역에서 서울시청에서 농성하는 저희들이 이곳 일본 대사관에 오게 된 이유는 수산업 종사자로서 국민들에게
이번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은 국민들의 수산 먹거리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며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호소함과 함께 수산시장이 정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하에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공공의 시장으로서 시장으로 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문재인 정부는 노골적으로 일본 편 들어주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강력하게 대처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수산시장 상인들은 잘못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바로잡고 반드시 시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희들의 정당한 투쟁을 응원해 주십시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규탄 구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 기자회견 일동. 네, 모든 순서는 끝이 났습니다. 원래 마지막에 항의 서한을 일본 대사관에 전달하고자 했으나 들어보니 일본 대사관은 어느 누구의 방문도 어느 누구의 항의 서한도 지금 받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기에 뭐 어쩔 수 없이 항의 서한은 전달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일본의 규탄의 목소리를 냈고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리고 또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반성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차게 구호 외치면서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업종사자 다 죽는다. 방류 결정 철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핵테러 행위 방사능 오염수 결정 방류 결정 규탄한다. 규탄한다. 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이렇게 마치고 마지막으로 뭐 특별히 준비된 우리의 퍼포먼스나 이런 건 없지만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손피켓을 현수막을 치우고 뭘 할 수 없지만 이 바닥에다가 그냥 붙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떼지 마. 이래 이랬다. 네, 오늘 기자회견은 큰 박수와 함성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잡으러 오세요. 마이크 잡으러 오세요.